38번 처음이라고 했죠? 일단 필요한 것부터 봅시다. 일단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 박스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들어갈 곳을 찾는다는 얘기인데, 자, 힌트를 잡아야겠죠. 첫 번째 힌트는 뭐냐? 바로 연결사. 이 연결사들을 힌트로 잡으셔야 돼요. 지금 박스에서도 연결사가 나왔어요. 어디 있지? 읽어볼까? 연아야? 연결사 어디 있어요? 뭐 고민해. 여기 있잖아. 무슨 뜻이죠? 심하게도. 컴마가 바로 붙으면 접속 부사인데 연결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worse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앞부분에서 좋은 얘기하다가 나쁘게 바뀌는 경우인가요? 아니겠죠. worse라는 단어를 쓴다는 건 앞에서 어떤 문장이 나온 거야?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뭘 쓰겠어요? worse라는 단어를 썼을 거야.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worse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도 어떻겠어요? 이 내용도 마이너스겠죠? 이게 첫 번째 힌트. 연결사를 힌트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worse를 썼다라는 건 앞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죠? 이 worse 뒤에 있는 내용도 분명 부정적인 내용일 거니까 앞에서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죠. 근데 우리가 읽어내려 보다 보면 좋은 내용, 좋은 내용, 좋은 내용이면 이게 아니잖아. 샘이 아까 얘기했죠? 독해를 잘하려면 의식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럼 뭘 의식해야 되냐? 이안 좋은 문장의 내용인 부분을 찾아내려는 생각은 해야 되죠.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안 좋은 내용이 나타났어. 그럼 의식해야지. 이제부터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야겠구나. 라고. 아시겠죠? 첫 출발이 이거야. 연결사. 알겠나요? 그리고 연결사는 모르면 안 돼요. 어떤 언어가 있는지는 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누가 힌트가 될까? 여기 썸이라는 글자. 품사 뭔가요? 혼자 단독으로 쓰였는데. 대명사죠. 그지? 그렇지. 대명사가 힌트가 돼요. 대명사가 하는 일은 뭔가요? 앞에 나온 명사, 정확히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명사를 다시 얘기할 때 쓰는 게 대명사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미 대명사라는 건 모두 있었어요. 지시 대명사도 있고, 인칭 대명사도 있어요. 그 중에 썸이라는 글자를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 얘가 어떻게 왔다? 혼자 단독으로 쓰였다. 그러면 쌤이 항상 얘기했죠? 대명사가 나오면 누군지 찾아야 될 거라고. 책에서는 썸이 왔는데, 이 대명사인 썸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형용사인 썸, 플러스, 뭘로? 복수가산명사. 얘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복수만 옵니까? 아니요. 불가산명사도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얘기할게요. 너무 어렵게 얘기했네. 미안. 썸이나 애니는 뒤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다올수 있기 때문에 이 명사 오게 만들면 돼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썸이나 애니는 뒤에 가산, 불가산명사 다올수 있는데 가산명사 같은 경우는 복수가산명사가 오겠죠. 불가산명사는 S가 안 붙어 있을 거고요. 그쵸? 기본 문법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대명사가 힌트가 돼요. 근데 뭔진 모르겠지만, 자, 이제 잘 봐. Some are contaminated with예요. 이 동사인데, 무슨 뜻이죠? contaminate란 동사를 모르면 안 되겠지? 무슨 뜻이다? 오염시키다는데 수동태니까 오염되답니다. 그럼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오염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좋은 내용인가요? 분명 마이너스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마이너스 내용입니다. 뭘로 오염되어 있다고 해요? With other substances. 뭐죠? 다른 물질들로 오염되어 있고요. 병렬 구조 보이실 거예요. contain이라는 동사가 또 나왔죠? 그럼 병렬 구조나 우리가 어디가 더 중요하다? 분명 뒤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contain 다음에 목적어 찾아볼까요?
어디 있나요? Ingredients.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왔으면 끊었죠. 얘는 품사가 뭘 것 같아요? 분사겠죠? 우리가 배웠던. 그럼 list란 단어가 PP형, 과거분사인데 뜻이 뭐죠? 너무 어려운 말 하지 말고. 목록에 올리다. 여러분들이 마트에 장 보러 가면 뭐 살 건지 구매 리스트를 쓰죠. 구매 목록을 쓰죠. 그게 리스트라는 목록이고, 혹은 리스트가 명사 말고 동사도 있다고 했죠.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목록에 목적어를, 뭔가를, 목적어를 목록에 올리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목록을 나열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입니다. 리스트는요. 근데 목적어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이제? Ingredients not listed on the label. 라벨은 라벨이에요. 여러분들이 제품 같은 거 사면 뒤에 딱지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게 라벨이거든? 그냥 라벨은 라벨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라벨에 어떻게 돼 있지 않느냐? 목록에 올라와 있지 않은, 즉 라벨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한국말로는. 그래서 목록에 쓰여 있지 않은 하셔도 돼요. 기입이란 말은 쓴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그러면 목록에 쓰여 있지 않은 재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게 이 worse의 문장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worse 뒤에 안 좋은 내용 나올 거라고 했거든? 그럼 이 글을 쓴 사람이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라벨에 쓰여있지 않은 재료가 있어.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 재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목록에, 그러니까 라벨에 쓰여있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있으면 안 좋겠죠. 근데 뭐에 안 좋은지는 이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을 해본 거야. 이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에 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원인은 뭐고? 원인은 뭐고? 방금 읽었잖아, 마지막 문장 내용. 라벨에 쓰여있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되죠? 원인이 될 거지 않겠어요? 그럼 이 다음에 이어질 문장의 내용은 뭘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을까? 너가 먹을 걸 샀어. 비타민 주스를 샀어. 응? 얘는 뭐 오로나민 C 같은 걸 샀어. 뒤에 라벨을 보니까 무슨 성분이 써 있어요. 근데 그 성분이 쓰여 있지 않은 게 그 음료에 들어갔다면 어떤 느낌이 들어? 찝찝하기도 하고. 그죠? 얘는 거기에 납성분이 들어가 있다. 어떤 느낌 드냐? 먹고 뒤집었네. 그죠? 그러면 분명 라벨에 쓰여있지 않은, 목록에 기입되어 있지 않은 재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는 좋은 내용이 아니야. 아, 좋은 거면 썼겠죠. 맨날 써있는데 뭐 DHA, 오메가3, 함유 그런 거 왜 써놨겠어요? 좋은 거니까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결과물도 우리 예측하건대 좋을까 안 좋을 거야? 원인이 안 좋으면 결과물은 좋겠니?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거예요. 추측해보는 거예요. 원인이 좋지 않았으니까, 원인이 마이너스였으니까 결과물도 분명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건 예측하는 겁니다. 그냥 소설 쓴 게 아니에요. 예측한 거예요. 근거 가지고 충분히 예측한 거예요. 그럼 이 뒷문장은 예측을 했거든? 그럼 앞문장은 뭐가 나올까? 힌트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잡은 힌트라고는 썸은 뭔지 몰라. 대명사니까.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힌트는 worse였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잡은 힌트는 딱 하나밖에 없어. 앞에서 부정문이 나왔구나. 그 다음에 worse 나오고 또 안 좋은 내용 나오는 거니까. 됐나요?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읽어 내려갈 거야.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뭘 신경 써야 돼? 우리는 마이너스 문장 내오는 걸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첫 출발입니다. 읽어봅시다. According to 뜻이 뭐였나요? 뭐뭐에 따르면, 뭐뭐에 따라라는 전치사죠. 그럼 뭐에 따르면? 탑이 나왔어요.
무슨 뜻이야? 최고의. 여러분들 알고는 best. 최고의 영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according to는 뜻을 두 가지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품사는 뭐라고 했죠? 전치사. 해석은 뭐뭐에 따라 뭐뭐에 따르면 두 가지로 적어놓자. 만약에 according to the rule 하면 해석 어떻게 되겠어요? 규칙에 따르면 혹은 규칙에 따라 이렇게 되겠죠. 해석을 두 가지로 적는 게 좋아. 그래서 그러면 영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전문가 하면 느낌이 어때? 좋아? 나빠? 좋죠. 예를 들면 내가 떠드는 것보다 보건 전문가들이 떠드는 게 코로나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지 않겠어요? 맞죠? 영어 모의고사 지문에서 독해 지문에서 전문가가 등장한다라는 건 이 전문가가 떠드는 얘기가 뻥일 확률이 높니? 사실일 확률이 높니? 사실일 확률이 높겠죠? 사실을 얘기한다라는 건 주제문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우리 지금 마스크 타고 왜 쓰고 있어요? 누가 얘기했어? 전문가가. 코로나 안 걸리려면 마스크 쓰는 게 중요해요 라는 말을 누가 했어요? 전문가가 했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의심부터 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 안 걸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다 쓰고 있잖아요. 그건 전문가가 떠드는 말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는 뜻이고 전문가가 뭔가를 얘기한다는 건 신빙성이 높으니까 주제문일 확률이 높아요. 알겠어요? 그걸 알고 의식하고 읽자. 해석은 되시잖아요. 전문가? 근데 읽었을 때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자, 대부분의 이거 최상급 아니지? 최상급이라고 하지 말자. 더 안 붙었는데. 그럼 대부분의 뭐가? 영양소들이 are better absorbed 돼요. 잘 생각해봐. B, PP형 보일 거야. 이 사이에 낀 건 better가 뭐의 비교급일까? 뭐의 비교급일까요? 아하. 비동사 다음에 현재 분사를 쓰건 과거 분사 PP형을 쓰건 응? 얘기해 보자.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인지는 뭐가 되냐? 진행형. BPP는 수동태. 그건 아시죠?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게 부사야. 되니? 그럼 여기는 better는 뭐의 비교급이에요? 구세 비교급이니? 잘 생각하고 대답하자. 구시 형용사야? 부사야? 구순 형용사야. 그럼 얘는 뭐의 비교급이에요? 외래 비교급이야. 알겠지?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re better absorbed. 쌤이 아까 얘기했지. 선생님들은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겁니다. 난 안 넘어갔어. better 기억해야 돼. 나는 better가 왜 부사의 비교급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 위해서 한 번만 얘기할게. 구순 품사가 뭐였지? 물론 well도 형용사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나오면 얘기할게요. well은 부사만 있진 않아. 얘네들의 비교급이 어떻게 생겼냐? 최상급은요? 그렇죠? 써보고 나니까 better든 best는 뭐의 비교급이고 뭐의 최상급이죠? 난 이렇게 얘기해요. 형용사 혹은 부사의 비교급, 형용사 혹은 부사의 최상급이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 better가 아니라 best라고 써볼게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가장 잘 흡수된다야. 되나요? better를 썼잖아. 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비교급은 내가 아까 뭐 붙이라고 했지? 더. well은 잘. 그럼 더 잘 흡수된다. 수동태 당하다만 하지 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대부분의 영양소들은요. 다 잘, 더 잘 흡수되어지고요. 더 잘 어떻게 된대요? 사용된대요. 두
둘 다 똑같이 피평도 쓴 거야. By the body, when 나왔어요. 자,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지 않을까? when 전까지만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플러스 내용이야? 마이너스 내용이야? 난 그것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국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좋으냐? 좋은 내용이야? 안 좋은 내용이야? 그거 판단해봐. 대부분의 영양소들이 더 잘 흡수되어지고 더 잘 사용된다는 건 좋은 내용이에요? 안 좋은 내용이에요? 그럼 어떨 때 이게 좋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거잖아. 의식하고 있자. 특히 어디 거에? 뒤에 거에. 그럼 대부분의 영양소들이 신체에 의해서, 몸에 의해서 더 잘 사용되고 쓰인대잖아. 언제?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언제요? when 다음에 무슨 단어 왔는지 보세요. consumed가 왔어요. 이거 무슨 사지? 이걸 뭐라 부르죠? when 다음에 consumed 나왔는데. 이거 뭐라 부를까? 아, 연아야. 모른다. 모르죠? 오케이. 빨리 인정하는 게 좋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우리 배웠어요. 독해할 때 심지어. When, while, if, once, although, though. 이거 기억하나? 처음 보는 내용이야? When, while, if, 아, unless. 여기 unless 들어가는데, 미안. Unless, once. 이렇게 적었었죠.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사예요? 접속사인데, 이 뒤에 어떤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생긴 문장이 나오면 이거 뭐라 불렀지, 우리가? 분사구문이다라고 빨리 눈치채라고 했어요. 그래서 쌤이 부탁을 했죠. 이 접속사들은 외우자. 원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는 생략하지만 생략하지 않고 쓸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떨 때? 이럴 때. 의미를 분명하게 말하고 싶을 때는 생략 않고 쓰기도 한다라는 내용이 문법책에 써 있는데 그럼 대체 그럴 때가 언제냐? 얘네들일 때요. 그럼 외워야겠죠? 그럼 다시 한번 when 다음에 consumed가 왔어요. 우리 분사구문의 모양은 두 가지라고 했거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뭐가 등장하면 얘가 왔죠? 어떤 상황일까? 예측해봐. 뒤에 목적어가 없겠구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이번엔 consuming을 썼어요. 얘는 뒤에 뭐가 있겠니? 목적어가 있겠죠. 이럴 때는 이해가 되지? 그러면 consume이라는 동사를 알아야겠네? consume 뜻이 뭔데요? 응? 소비하다? 또요? 자, 기본 뜻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야 돼. 첫 번째가 먹다야. 두 번째가 소비하다야. 왜 뜻을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중요할까요? 방금 처음에 소비하다라고 했거든? 오케이, 좋아. 주어 빠져있죠? 왜 빠져있지? 생략됐으니까. 다시 물어보죠. 왜 생략됐죠? 왜 생략돼 있죠? 분사구문에서 주어 언제 생략해? 뭐 할 때? 누구랑? 앞에 뒤에라고 말하지 마. 누구랑?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요. 선생님 얘기했죠? 독해를 잘 하시려면 문법 기본기가 탄탄해야 돼. 분사구문 처음 배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어가 왜 생략됐죠? 주절의 주어와 같아서 생략됐다면 주절의 주어를 찾아서 데려와 볼까? 누구죠? 우리 주어 표시했다. 영양소들이죠. 자, 너가 한 대로 해볼게. 소비하다? 영양소인데, 주어가 영양소인데 소비하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먹다가 맞을까요? 그래서 consume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는 두 가지로 외우는 거야.
첫 번째 뜻은 먹다, 섭취하다. 먹다, 섭취하다. 두 번째 뜻은 뭘까요? 너가 얘기한 거? 소비하다. 두 가지로 외우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략되어 있는 주어를 찾아서 살려놔서 데려와 보니까 영양소가 뭐 할 때겠어? 섭취될 때겠죠? 자, 영양소가 섭취될 때 가장 더 잘 사용된다? 이용된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와닿지가 않아. From a whole food인데.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하나 등장했어요. 공부를 하실 때, 나는 whole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알아? 형용사인데, 전체이라는 뜻이지? 그래? 그럼 전체 음식인가요? 아닐 겁니다. whole이라는 단어가 전체이라는 뜻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럼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뜻밖에 없나요? 아니에요. 무슨 뜻이 있죠? 찾아봤니? 쌤이 아까 읽으라고 했잖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whole이라는 단어가 나는 전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찾지 않았습니다. 그럼 말이 되나요? 전체 음식으로 섭취되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뭔가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럼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야지. 내가 알고 있는 whole이라는 단어가 다른 뜻도 있나 보다. 왜 의심을 안 해보죠? 위험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알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 가지고 모든 거에 다 맞춰서 적용해보겠다. 위험한 거 아니야? 방금도 우리 섭취, 이거 뭐라고 했죠? 소비하다 그랬잖아요. 알고 있는 게 소비하다 뜻밖에 없으면 해석이 되나요? 안 될걸?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나요? 그럼 이번엔 나는 이걸 두 개를 알고 있다. 먹다, 섭취하다, 그 다음 소비하다. 그럼 현명한 게 주어가 nutrients였어. 생략된 거였으니까. 국어적인 문제예요. 영양소는 소비될까? 섭취될까? 이건 국어적인 문제야. 그러면 내가 애초부터 공부할 때부터 consume이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 선생님들은 떠들어줄 수 있다니까 섭취될 때 여러분들은 안 되시잖아요. 아닌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애초부터 단어를 공부할 때부터 뜻을 여러 개를 쥐고 있어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이거 분사구문인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분사구문인 거 눈치챘다면 그 다음 뭐 하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겠지? 그럼 왜 생략되어 있겠지? 주절의 주어랑 똑같다는 것과 이유는 이해를 한 거야. 나 이해시킨 거야. 그럼 독해할 때는 뭐 하자? 찾아내서 데려와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주어는 넣어놓고 해석하는 게 이해가 빨라요. 내가 이거 주어 빼고 해석해 볼게요. When consumed, 섭취될 때 뭐가? 뭐가 섭취될 때? 너가 소비될 때? When consumed, 소비될 때도 될 수 있어. 그럼 헷갈리지 않나요? 섭취될 때가 맞아? 소비될 때가 맞아? 와닿지가 않지? 헷갈리죠? 방향이 벌써 두 가지로 갈라졌거든?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뭘 찾아야겠어요? 주어를 찾아서 넣는 게 해석이 빨라. 정확하고.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주어를 영양소라고 집어넣을 때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홀푸드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것도 알아야겠지. 무슨 뜻이죠? 홀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으면 내추럴 푸드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나? 그럼 무슨 음식이죠? 내추럴이라는 단어도 잘 생각해야 돼. 자연에만 있진 않아. 무슨 음식이에요? 자연의 말고 천연의. 천연 재료로 만든 음식 들어봤나요?
그럼 내추럴의 반대말은 무슨 음식이야? 한국말로 해봐. 햄, 소시지, 그걸 무슨 식품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응? 인공식품 말고, 색소식품 말고, 즉석식품 말고, 너무 어려운 말 했나? 가공식품 안 들어봤어요? 가공식품이 뭔데? 말 그대로 가공. 그럼 천연식품은 뭔데? 뒤집어봐. 쌤이 말했지.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왔다 갔다 하면 된다고. 천연식품은 뭐죠? 가공하지 않은 음식이죠. 아닌가요? 햄버거는 무슨 음식이죠? 천연식품인가요? 가공식품인가요? 느낌 오지? 천연식품이라는 건 가공하지 않은 상태, 날것 그대로의 상태를 천연식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했죠. 의식. 그럼 내추럴 푸드 혹은 홀푸드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 쌤이 이런 얘기를 왜 해주냐면 프로세스드 푸드가 방금 쌤들이 얘기했던 가공식품이에요. 왜냐면 프로세스가 가공하다, 처리하다 뜻이 있거든. 여러분들 참치캔, 어? 참치캔이 천연 음식입니까? 가공식품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천연식품이라는 건 대체 뭔데라고 개념이 딱 와닿지가 않을 때, 쌤 얘기했죠? 반대로 뒤집으면 답이 나올 거라고. 이런 연습을 하시라고요.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홀푸드는 내추럴 푸드라고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on을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unprocessed food가 뭐죠? 가공하지 않은 식품. 그걸 뭐라고 할까? 영어로는 natural food 혹은 whole foo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사전을 찾아보시면 홀이라는 단어가 자연의, 자연적인, 천연이라는 뜻이 분명 있어요. 혹은 건강에 좋은이라는 뜻도 있어요. healthy food라는 의미도 돼요. 근데 왜 건강식품이라고도 해석을 할까? 방금 쌤 얘기했지. 이걸 뒤집으면 된다고. unprocessed food라는 게 바로 whole food니까 천연식품 혹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이해하고 읽자. instead of는 뜻이 뭐죠? 뭐뭐 대신하고 전치사지. 그럼 앞에 거 대신했냐? 뒤에 거 대신했냐? 이것도 헷갈린 친구들이 있던데? 뒤에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Instead of me 하면 뜻이 뭔데? 나 대신해요. 알겠니? Supplement 무슨 뜻인데? 보충제. 영양 보충제 이런 거지? 그럼 해석해봐. 보충제 대신에. 뭐로부터? 뭘로? 전서 프롬 뭐뭐로부터라는 뜻은 아시죠? 그럼 뭐뭐로라고 해석해도 돼. 그럼 뭘로부터? 뭘로? 홀푸드가 뭐라고 했지? 천연식품. 다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가공하지 않은 천연식품. 이해됩니까? 그 천연식품의 형태로 섭취되어졌을 때, 아, 그렇구나. 몸에 의해서, 신체에 의해서 더잘 흡수도 되고 더잘 사용되고 쓰이겠구나.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 게 좋아? 최대한 조리하지 않은, 맵고 짜고 이렇게 하는 게 말고, 그지? 최대한 조리를 덜한 상태로, 천연에 가까운 자연의 상태로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도 좋은 거라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쵸? 예를 들면 너네가 좋아하지 않는 절간 음식. 어떤 느낌 들어? 자연 친화적인 음식이구나. 그쵸? 간도 거의 안 하고. 우리가 먹기에 맛이 없을 거예요. 근데 건강엔 좋죠. 그걸 뭐라고 한다? whole food. 다시 얘기하면 unprocessed food겠죠.
절간에서 참치마요 김밥이 나오겠니?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읽었습니다.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그것도 구별이 안 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좋은 내용이잖아요. 아니 지금 better를 썼는데? better를 썼는데 마이너스 같아요? 플러스잖아요. 어딜 봐도. 그치? 그럼 우리가 찾는 문장의 답 1번 되나요? worse를 힌트로 잡아보는데. 되나요? 절대 안 되겠지. 여기가 첫 출발이야. 왜 안 되는지가 나와야 돼. 1번은 왜 답이 안 되냐를 알아야 돼. 왜 안 되죠? 부정문이 아니에요. 플러스 문장이에요. 좋은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아까 예측컨대 worse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건 앞 문장의 내용도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안 좋은 내용 나왔어야 되고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1번 문장을 읽어보니까 better가 들어갔거든? better absorbed고 better used인데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플러스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절대로 1번은 답이 나올 자리가 아닙니다. 1번이라서 답이 아니 이런 애들도 있어. 1번이 답일 리가 없죠. 이런 애들도 있어. 그러지 마. 아시겠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논리를 가지고 따져야 돼요.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보니까 however라는 글자가 들어갔어요. 이것도 연결사죠. 접속 부사죠. 잘 생각해봐. however가 들어갔다는 건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이 어떻겠어요?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better 때문에 플러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그럼 however 뒤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예측한 거야. 그럼 맞는지 확인해보자. 쉽지 않아. 그지? 시간 많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 걸 알고 푸는 걸 원해요. 다음 문장 보자. However. 그런데 many people, 사람들이죠. fear, 동사고요. need는 목적어인데 자, 이걸 따로따로 끊어서 보지 마시고 need라는 목적어가 나오면 이거 동사 아닌 건 알지. 관사 붙었는데. need가 명사일 때 뜻이 뭐예요? 응? 필요 또는 필요성. 그치. 필요성이 좋지. 필요도 낫지만. 그럼 보세요. 더가 붙어있는 need는 분명 명사겠죠? 뜻을 뭐라고 적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성. 필요성이라는 need라는 단어는 항상 뒤에 뭐가 나올까? 투부정사가 붙어서 명사를 수식하는 약속형 형태로 나옵니다. 무조건요.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투부정사해야 하는 필요성이야. 알겠지? 이걸 예측하고 읽으세요. need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이게 나올 거야. 붙어있으면 땡큐고요.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책에서는 고맙게도 붙어있죠. 그러면 to take pierce가 뭐 하면 돼? 수식으로. 그럼 뭐 할 필요성이야? pierce까지만 해봐요. pierce 뜻이 뭔데요? 약인데 문약이야. 알약. 태블릿 같은 알약. 그죠? 그러면 약이라고 해석할게요. 무슨 약인지는 아시니까. 그럼 약을 먹어야 하는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느낀답니다. 우리 비타민 보충제 먹잖아요. 뭘로 먹어? 1번 난 레몬을 매일같이 짜 마신다. 힘들어요. 그죠? 괴롭겠죠. 그래서 어떻게 먹죠? 먹은 다음 어떻게 먹어? 약으로 먹잖아. powders, 가루로 먹죠? 비타민C 같은 가루. supplement, 보충제. 약통 같은 보충제. 그쵸? 자, in an attempt to 나왔는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색칠 따로 하세요. 자, 이것도 할 말 많은데 이 구조가 나오면 이 attempt는 뜻이 뭡니까? 자, 한글로 써드릴게. 시도 또는 노력이라고 해석할 거거든? 항상 얘도 마찬가지. 수식 받아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 뭐뭐 하려는 시도에서, 노력에서인데. 자, 잘 봐.
전치사 in을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에서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할 때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바뀌게? 투부정사 하려고 노력할 때 해석됩니까? 자, 일부러 써볼게요. 잘 보세요. 뭐뭐 하려고 노력, 시도 또는 노력이야. 됐나요? 내가 이 말을 독해에선 이게 중요해. 잘 봐. 생각이 유연해야 된다고 했죠.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했죠. 난 이렇게 해봐. 뭐뭐 하려고. 그리고 어디만 볼 거냐, 선생님은. 얘만 볼 겁니다. 자, 이건 선생님이 보는, 내가 보는 방식이에요. 잘 봐. In, on, attempt, 투부정사가 보이면, 물론 구조상으로는 이 투부정사가 attempt를 수식하는 구조인 건 맞아요. 맞는데, 자, 팁을 하나 드릴게. 이거 남은 주제문이야. In, on, attempt, 투부정사 남은 주제문이야. 그리고 이 투부정사가 나왔잖아요. 얘를 마치, 자, 마치 목적인 것처럼 해석을 해보세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막 시키는 게 아니라,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in, on, attempt,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목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해석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요, 병렬구조 나오면 뒤에 것만 해볼까? 보충제를 먹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껴요. 왜?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해석되니? 물론 사전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써있어요. 뭐뭐를 시도하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필요 없다.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 지문을 읽을 때 집중해서 읽어야 될 부분은 예지. 앞에 있는 attempt 저런 단어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낼 때는 어디 갖다 낼 거냐? 요 단어 갖다가 낸다는 얘기야. 그러면 쌤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라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다시 한번 볼까요? In, on, attempt, 투부정사.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일 거 아니겠니?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를 모르면 나는 주제문을 모른다는 뜻과 같아요. 아시겠어요? 쌤 말했잖아. 이 표현 들어가면 주제문이라고. 그러면 주제문 중에서도 핵심어가 여긴데, 키워드가 여긴데, 여기 있는 단어를 모른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 나는 답을 못 맞춥니다는 뜻밖에 안 돼요. 알겠지? 그럼 이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무슨 뜻이죠? 얻다, 획득하다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get. 그럼 뭘 얻기 위해서죠? 영양소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죠? 병렬구조 보일 거야. 그럼 뭐 하기 위해서지? 그럼 얘도 중요하겠는데 병렬구조니까. 뭐 생략됐겠니? 얘도 투가 생략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얘도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럼 목적이 두 개야. 첫 번째 목적은 영양분 얻으려고 보충제 먹겠죠? 두 번째 목적은 뭔가요? 이게 목적이야. 이게 찐 목적이야. 진짜 목적. 우리가 영양분 왜 먹어요? 비타민 같은 거 왜 약으로 왜 먹어요? 목적이 뭐예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지. 자, gap. 무슨 뜻인가요? 차이예요. 세대 차이가 영어로 generation gap이에요. 즉, 차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틈. 구멍. 이게 gap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틈, 구멍이니까 우리 국어적으로 이해해봐. 부족한 거 아니야?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필이 채우다잖아. 음료수 리필한다며. 채우다잖아. 뭘 채우려고 하는 거야? 식단에서 배웠잖아, 전치사고. 어디 어디에 있는. 그럼 식단에서 차이를, 틈을, 다시 얘기하면 부족한 점을, 부족한 부분을 뭐 하려고? 채우려고.
그럼 여기 있는 gap이란 단어는 쌤이 여러분 이야기 편하게 바꿔볼게요. 응? The lack. lack이 뜻이 뭔데? 부족, 결핍, 이거 아니야? 그죠? 조금 난이도 이제 높여볼게요. deficiency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족, 결핍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shortag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일까? 식단에서 부족한 점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려고 보충제를 먹을 필요를 느끼는구나. 해석됩니까?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보충제를 왜 먹으려는 필요를 느껴요? 목적이 뭐예요? 병렬구조 나오면 뒤에 거에 집중해서 읽는 거야. 뭐 하려고 먹어? 식단에서. 자신들이 먹는 그 식단에서. 갭, 차이? 다시 얘기하면 부족한 부분을 뭐 하려고? 채우려고 먹겠죠. 자, 생각해봐. 알래스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거긴 채소가 많나요? 부족하죠? 그럼 뭘 먹을까? 무슨 영양분을 먹겠니? 무슨 성분의 영양분을 먹겠냐고? 채소 성분의 영양분을 먹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양분을, 보충제를 먹으려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식단에서 부족한 점을. 갭이라는 단어가 차이란 말이야, 정확히는. 틈, 차이라는 한국말이 있어요. 해석이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국어적으로 이해해 보라고. 식단에서의 차이를 메우려고. 무슨 뜻이지? 국어적으로 내가 식단에서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먹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거 연습해야 돼. 고등 문제는요, 고등 독해는요, 국어적인 이해가 필수예요. 그 구조적인 이해를 우리가 바꿔보니까, 차이, 틈이 아니라 부족, 결핍이구나.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는 어디 낼까? 이 단어를 가지고 낼 확률이 높겠구나. 그럼 이 단어를 그대로 내실까? 아니요. 중등은 아니잖아요. 고등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바꿔낸다고 했지? 요 단어로 바꿀 확률이 높은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필요해. 이걸 자유자재로 바꿔서 놀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야? in, on, attempt to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주제문이라는 건 눈치를 채야 돼. 눈치 챘다면 그 다음 요령이 뭐라고 했죠? 세 문제, 셈의 요령을 알려드렸잖아요. 여고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자.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을 해봐라. 그럼 이해가 더잘될 것이다. 해석이 간결해지고 이해가 더잘될 것이다.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쌤이 알려드린 것들 하나하나 다 복습을 하세요. 알겠죠? 단어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찾아내시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여기까지 합시다.